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2014년을 넘기면서 저희는 스마트 학회의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한 스마트 교실의 정의, 스마트 교육과 교실과 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다음 세대, 즉 스마트 장치와 교실을 연결하고 스마트 장치와 선생님을 연결해서 이제는 강의 장치가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교실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교실과 학교와 교육과 스마트 장치를 연동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이야기를 증명하고 그것을 새롭게 정의해서 세상에 알리도록끔 하는 저희가 스마트 교실 연구 수업을 제안하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과 교실들이 한국 내에는 물론 전 세계 10개국과 동시 수업을 진행하는 세상에 처음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이런 스마트 교실 수업,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누구나 강의를 어디서나 언제나 하고 듣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시대의 파워를 이제 교실로 가져가는, 이제 선생님으로 그 스마트 플랫폼을 옮겨가는 새로운 역사적인 이벤트를 증명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기술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스마트 학회에 이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진 수업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논문을 발표하고 참여하고 이 즐거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범 학습에 제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실에서의 수업, 다양한 교실의 강의를 이제는 멀티미디어 장치처럼 보여주고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스마트 장치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생님의 강의가 보여지고 한 번 한 강의는 다시 보여질 수 있는 새로운 교실을 스마트 장치에 어떻게 넣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발표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스마트 교실 방안을 위한 아이스튜디오 교실의 챌린지다, 이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를 붙여봤습니다. 즉,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스마트 교실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스마트 교실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들을 과연 아이스튜디오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선생님과 스마트 장치를 연동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리면서, 첫 번째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혼란해오고 구체적인 정의를 못했던 부분에 한계의 정의를 나눠볼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교실의 정의를 과연 우리가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즉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강의 교실의 방식이,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여러분이 만약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하는 강의가 기존의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했던 수업과 차별화가 돼서 학생들에게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스마트 강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스튜디오 교실 수업이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 장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교실 수업을 하는 동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있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장치의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동시에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특별한 장치 없이 스마트 수업을 다른 교실에서 학생들이 함께 보면서 함께 질문하고 토의를 함으로써 마치 한 교실이 아닌 여러 개의 교실의 스마트 공간 속에서 교실이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스마트 장치에 의한 교실 수업 참여 방식의 내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실과 스마트 장치를 연동하는, 강의를 스마트 장치로 가게 하는, 교실의 수업이 스마트 장치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되는 스마트 교실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스튜디오 강의가, 이러한 아이스튜디오 비디오가
스마트 장치로 볼 때에 수업 교실에 들어가서 들은 것 이상 내지는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교실 수업을 받는 것 이상으로 수업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동화상이 만들어진다면 동화상으로 수업을 집에서 듣고 학교에서 숙제를 하고 강의를 토의하는 소위 거꾸로 교실이 구체화돼서 이 교실을 완성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꾸로 교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이스튜디오 동화상을 쉽고 빠르게 누구나 편집 없이 만들어 올리고 학생이 집에서 보고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강의실을 혹은 아이스튜디오 스튜디오를 학교에 설치를 함으로써 작은 적은 가격으로 이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순간 교육의 변혁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수업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커다란 교육의 의미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변화의 챌린지를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알려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감히 아이스튜디오 교실 스마트 세상과 교실을 연동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내용의 연구 수업을 학회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이스튜디오 시범 학습의 체크 포인트는 바로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강의와 지금까지 사용해온 멀티미디어 장치나 스마트 장치를 사용해서 하는 기존의 수업 방식 저희가 새로이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저처럼 강의하는 화면을 영화관처럼 교실 앞에 보여주고 그 교실 안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스마트 교실의 내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 뒤에서 학생들과 같이 화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과 같은 출력 화면을 앞에다 보이면서 혼자서 선생님이 직접 작동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줄 장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에 전자칠판을 이렇게 노트북 전자칠판과 또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모니터 상에 현재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장면 속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USB 카메라를 통해서 그 화면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환경을 가지지만 실제 출력 화면에서는 이렇게 실제 수업이 다르게 나타나게 보여진다. 그렇게 전자칠판들을 세 개를 가지고 가상 전자칠판 위에 선생님이 쓰면서 보여줄 다양한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강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스튜디오 강의 교실이 만약 그 교실 안에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게 하는 강의 장치가 되면서 또 그런 수업을 한 내용이 강의 교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수업의 강의 내용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이 다른 교실로 동일한 비디오가 스마트 플랫폼 위에서 보여지게 됨으로써 다른 곳에서도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될 때에 원격지 수업과 현장 학습 교실의 차이가 없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수업을 같이 하거나 수업을 동경과 서울대가 같이 하는 이런 콜라보레이티브 클래스가 이제는 분명하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챌린지며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장면이 아무런 추가의 장치나 또 추가의 예산 없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됨으로써 강의의 양방향 질문과 대답을 하는 수업 교실이 아닌 곳에서는 그 수업을 하는 장면을 참관하고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전 세계 수업이 가능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한 강의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언제나 다시 같은 강의, 그때 했던 강의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제 비디오를 보듯이 강의를 다시 영원히 볼 수 있게 돼서 3번 한 수업은 모든 곳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뜻깊은 강의로 살아 숨쉬게 된다는 강의의 생명을 부여하는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 방식의 비디오가 교실에서 보는 강의보다 떨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모든 비디오 강의는 수업 강의를 대체할 수 없었다. 비록 유튜브에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가서 다시 듣고 싶어 했던 강의였지 그 강의가 교실 강의를 대체하지 못했던 강의였던 것과 달리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가 만약 교실에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게 한다면 교실은 이제 만남의 공간, 토론의 공간,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의 교육의 모티베이션과 마일스톤을 체크하는 공간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교과 편찬위원회에서 많은 전문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과서에는 멋진 내용의 강의가 담겨져서 적어도 몇 명의 교사들 혹은 전문 강사들이 그 챕터를 설명하는 강의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전자교과서에 교실이 담겨져서 전자교과서가 전자교실이 되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중요한 메시지를 과연 정말로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이 강의를 연구수업에 사용해서 수업에서 만들어지는 라이브 강의가 양방향 다른 교실과 원격 수업이 되고 그 강의가 모든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방송이 되고 그리고 그 강의는 다시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새로운 연구수업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를 증명하게 되고 그것을 입증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세계 교육 역사에 커다란 의미를 주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그동안 교실 강의 방식, 학교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변해온 짧은 역사를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1800년도까지 산업혁명 이전까지 교실에는 칠판이 없었습니다. 뉴턴 시대에도 칠판이 없었고 저 에집트의 알지브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도 칠판이 없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종이도 부족해서 함부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던 시절이 무려 수천 년간 인류 역사에 있었던 학교 교실의 형태를 만들어 왔고 우리나라 사원 서당도 같은 형태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1800년대에 소위 블랙보드가 발명되면서 대중화된 1900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블랙보드가 대중화되어 사용되어지면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또 새로운 물리학자들도 이것을 사용하는 전 학교에 칠판이 없는 교실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불과 한국의 약 40년, 5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0년도에 칠판에 쓰고 지우던 칠판 위에 그려졌던 것은 저장되지 않는 강의 라이브 시에 사용됐던 것인 반면 이제는 강의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소위 멀티미디어 클래스가 1990년대로 출발해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각 교실에 프로젝터가 TV 화면이 컴퓨터가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교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터 기술은 강의실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대형 프로젝터로 발달이 되면서 지금은 대규모 이벤트에 프로젝터를 3개, 4개 써서 큰 화면을 보이는 시대로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터가 있다 하더라도 강의실은 100명, 200명,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 현재의 기술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기술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화면을 눈이 2.0 되는 사람이 보는 교실의 화면의 크기는 아무리 그것이 200인치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눈앞에 가져왔을 때는 아주 작은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이는 HD, 지금 UHD로 넘어가는 이 화면은 아주 분명한 화질의 동화상의 3D 그래픽을 보이는 새로운 교실 칠판을 의미하고 있고 만약 이 교실 칠판에 교실에서 학생이 보는 선생님과 프로젝터 화면, 선생님을 봤다가 또 화면을 봤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하듯이 선생님을 볼 때는 이렇게 선생님을 크게 해서 선생님 모습을 보이고 만약
칠판 완을 크게 보일 때는 칠판 완을 크게 보이는 방식을 스마트 장치 안에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하나하나 바꿔 보여준다면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이 여기 봐 할 때의 모습과 스크린을 가리키면서 스크린 쪽을 바라보는 내용과를 바로 선생님이 판단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스마트 교실 강의 방식이 만들어져서 선생님이 뒤에서 학생들이 보는 장면과 같은 출력 화면을 보면서 또 그 화면이 스마트 장치로 전 세계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할 때 선생님의 눈이 교실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는 아이 컨택이 돼서 선생님이 쳐다보는 선생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모두 1대1 개인 학습처럼 만들어지는 동시 눈 맞춤 수업이 만들어짐으로써 그것이 60명의 교실 수업 학생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인터넷상에 보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과 선생님의 가슴과 마음이 함께 되고 눈이 함께 쳐다보는 이러한 수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스마트 교실의 수업은 이제 전 세계 40억 장치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아직도 선생님의 수업이 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스마트 교실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기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디오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방송 기술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방송 기술을 개발하고 20년간 이 부분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동영상 제작, 편집, 카메라맨들에 의해서 하는 강의도 누구도 지금 실제 교실 수업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방식, 어떠한 동영상 방송 장치를 써서 현장 수업을 만약에 원격지로 방송을 해도 그 현장 수업보다 원격지 수업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수업 교실이 커져서 이와 같이 대형 강의실 안에 우리가 3000 루멘스, 4000 루멘스의 프로젝터를 써서 강의실에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이와 같이 잘 보이지 않고 강의 화면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강의 현장의 강의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멀티미디어 교실에 있다 하더라도 프레젠테이션 교실이 작은 교실에서 20, 30명을 하는 선생님 수업보다 수업과 같은 강의 집중도를 300명, 400명에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고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교과서 하면 선생님이 사용하는 스틸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교과서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전자교과서 안에 전자교실이 되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e-learning 플랫폼이 아무리 좋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 e-learning 플랫폼이 교실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아주 비싼 방식에 의해서 지금 여기 독일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강의 녹화 방식을 써서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강사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프로젝터 화면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이러한 비싼 카메라들로 제작을 해서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 장치에 방송을 하는 것은 교실에 듣는 사람과 스마트 장치를 보는 사람의 큰 기술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그동안 강의 녹화 장치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미국의 가장 우수한 e-learning 전시회 ISTE에서 인텔 교육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싼 카메라 장치와 조명과 3명의 카메라맨들이 모여서 3대의 카메라로 작업을 해서 편집을 해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을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존의 모든 강의 비디오 제작 과정은 MIT에서도 스탠퍼드에서도 많은 동창들에게 돈을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강의 제작에 고가의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강의들이 인터넷에 혹은 유튜브에 혹은 MOOC 강의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유튜브 강의를 보는 많은 학생들은 나도 저러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 내가 만약에 MIT를 가서 저 강의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강의 현장을 미싱하는 것이고, 이런 동화상이 만들어 있지만 아직도 그 수업은 계속해서 MIT 스탠포드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만들어진 모든 MOOC 강의나 동영상 강의들은 실제 강의를 대체하는 강의가 아니고 실제 강의의 보조수단으로 만들어진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프레젠테이션하는 강의를 제가 있는 장소에 여러분이 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강의가 아니고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은 이 강의로 종결된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 여기를 가나 여러분들 장소에서 보나 같은 강의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한번 만드시게 되면 그 강의는 이제 종식된다. 수업에 다시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의 내용과 토의를 하면 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기반한 교실 강의실은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눈맞춤을 하면서 집중도를 끌어들여야 되고 또 선생님은 그 와중에 실물화상기, 화이트보드, TV, 노트북, 타블렛, 도큐먼트 카메라들을 작동하는 번거로운 방송 장비 운영 오퍼레이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멀티미디어 환경의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따라서 이것을 보는 순간순간 산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실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볼랴, 실물화상기를 볼랴, TV를 볼랴 하는 순간순간을 선생님의 제스처에서 여기를 봐 하면은 선생님 쪽을, 선생님이 다시 자세를 바꿔서 저쪽을 가리키게 되면 그쪽을 바라보는 소위 스위칭, 카메라 스위칭 기능을 학생들이 하게 됨으로써 프리젠터를 쳐다보고 프리젠팅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멀리서 볼 때 필드 오브 뷰, 시야각이 좁아서 자세히 집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 세상이 40억, 50억의 장치가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스마트 장치로 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실의 수업은 아직 녹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선생님의 강의들은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호텔에서도, 컨퍼런스 현장에서도 녹화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의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는 소중한 학회들이 1년간 연구를 하고 6개월간 연구를 하고 수년간 연구한 논문 발표를 15분, 20분 동안 하는 세계적인 모든 학회, 미국, 프랑스, 영국 어디를 가도 그 강의는 녹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화된 비디오라 하더라도 그 화질과 성능이 떨어져서 대부분이 이 녹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규모 컨벤션, 500명, 1000명이 모이는 곳에 가면 어두운 공간에서 큰 프로젝터로 이벤트를 하지 거기서 여러분이 개인 강의를 들을 듯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곳의 발표를 다른 곳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존하는 기술을 쓴다 하더라도 원격지에서 그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없다. 발표를 들을 수 없다. 방송장치가 간다 하더라도 프레젠테이션 현장처럼 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격 수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원격 회의,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선, 수업을 하기 위해선 선생님이 현장으로 가야 된다. 또 그것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현장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모든 비디오와 문자와 내용이 전달되고 전송되는
고속 하이웨이가 이제는 기가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상 1Mbps를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이 많은 이 스마트 장치에 싫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함으로써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파워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도 자유롭게 보여지고 강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교실, 스마트 교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발을 완성하면서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한국에서 이 기술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 세계의 10개국과 더 나아가서는 어느 나라와도 강의를 공유하고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원격으로 질문을 받고 그 수업이 다시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이러한 시범학습에 대한 챌린지를 감히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스튜디오의 스마트 강의 장치가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장치들을 쓰는 것보다 편하고 더 멋진 강의를 만들고 학생들이 더 교육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 비디오가 실제 강의를 듣는 기존의 멀티미디어 교실에 들었던 강의보다 스마트 장치로 원격지에 보는 것이 더 낫다면 이것은 학교 교실의 강의를 듣는 수업이 변화되게 되고 이 교실은 이제 강의를 더 이상 수업 중에 듣지 않고 다른 선생님이 한 걸 들어도 되고 또 미리 만들어 놓은 강의를 들어도 되기 때문에 교실 라이브 수업의 문제점 60명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집중도 결핍증 증세까지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교실의 문제점을 우리는 해결해서 바야흐로 교실은 만남과 토의와 선생님과 대화의 공간으로 변하는 플립드 클래스의 경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입증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소중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컨퍼런스들은 곧바로 뉴스로 소식으로 비디오로 교육 컨퍼런스는 교육자들에게 의료 컨퍼런스는 의학자들에게 병원으로 혹은 새로운 의료계로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로 다 새로운 신선한 소식과 뉴스가 전달됨으로써 스마트 파워의 컨퍼런스 공간이 되고 컨퍼런스를 하러 가서 보거나 컨퍼런스를 하러 발표를 하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미리 강의를 듣고 현장에 가서는 더 많은 시간을 발표자와 질문과 대답과 토의에 편안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플립드 컨퍼런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동화상 강의들은 트루 강의 렉처가 돼서 소위 MOOC, 매스 온라인 오픈 코스웨어의 강의가 살아 숨쉬게 되는 현장에 가서 정말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는 강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나와 있는 모든 MOOC는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재무장이 될 것이고 이렇게 무장된 교육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선생님들의 소중한 강의들은 이제 새로운 교실로 새로운 학교로 소위 스마트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확신과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교육 변화의 챌린지를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교실 안에서 사용되는 강의 장치이면서 동시에 이 강의는 교실 안에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강의로 만들기 때문에 교실을 이제 교실 안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닌 이 강의가 교실과 스마트 세상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가상의 3D 교실에 즉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가상의 큰 공간에서 자유로운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가상 클래스룸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그 강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래픽 교실에 선생님과 강사와 가상 칠판 지금 여기 보이는 글씨도 쓰고 바꾸고 노트북도 보여주고 파워포인트로 가는 이런 가상 칠판을 무려 3개로 바꿔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보면서 하는 강의가 밖으로는 강의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강의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실의 강의 장치는 선생님이 혼자서 원터치로, 지금 제가 마우스 하나로 아무도 없는 제 강 그 방 안에서 혼자 하듯이 화면 속 가상 전자칠판에 자료에 판서를 하며, 여러분 칠판에 판서하듯이 편안하게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강의 장치이고, 이 합성 화면에 학생이 보여줘야 될 장면을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선생님의 원터치 클릭에 의해서 조정하며 보여주는 장치로서 새로운 스마트 세계의 강의라는 장치가 바로 한국의 특허 기술로 전 세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범 수업은 과거에 하던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이 선생님을 프로젝터를 봐야 되는 스위칭 방식이 아닌 선생님이 뒤에서 학생이 보는 장면을 아이스튜디오 출력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이 같은 화면이 인터넷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스마트 장치로 전송이 되는 수업 방식을 저희는 스마트 교실 학습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챌린지1은 교실의 강의가 정말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수업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수업을 보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집중된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런 수업 교실 창문, 교실 윈도우 안에서 선생님은 더 많은 내용을 자유롭게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빠르고 더 멋진 강의를 만들어줘서 학생들 60명이 모두 선생님이 각자 개인에게 집중된 개인 지도를 하듯이 느끼게끔 하는 수업이 되며, 동시에 그것은 그 교실 안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는 스마트 교실 첫 번째 챌린지, 선생님이 이 장치를 써서 하는 강의가 장치를 쓰지 않는 강의보다 편하고 편리하고 더 낫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챌린지며, 또한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복잡하게 수업을 했던 장면, 교실 장비를 이용해서 어느 것을 보나 학생이 결정하면서 선생님의 제스처와 목소리를 통해서 장면을 보다가 때로는 선생님을 보다 하는 판단을 하도록끔 선생님이 자세와 제스처와 목소리로 주장을 해야 되는 복잡한 장면 전환 스위칭에 산만한 교실에서, 이제는 스마트 교실 강의가 됐을 때는 선생님의 자료와 선생님이 결정해서 보여주는, 때로는 선생님의 모습을 크게, 때로는 장면을 크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수업을 듣듯이 집중된 선생님과의 눈맞춤을 통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강의 교수 학습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장치는 선생님께서 10분 안에 누구나 강의실에 와서 노트북만 연결하면 프로젝터를 사용하듯이 편하게 사용되게 디자인이 됐는가에 대한 챌린지 포인트와, 또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정말 멋져서 선생님이 흐뭇한 마음으로 본인이 아름답게 나옴으로써 강의도 더 멋있게 하게 되는 나이스한 비디오가 실시간으로 저장, 녹화, 방송 양방향 수업이 되는 기능이 되며, 어느 교실이든지 한 시간이에 쉽게 설치돼서 선생님들이 한 곳, 두 곳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교실 안에는 선생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수업과, 또 조그만 스튜디오 안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모든 교실에는 이와 같은 수업이 가고 다른 교실의 학생들이 장치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 교수님 방에서 이 장치를 가지고 전 세계 수업이 되게 하는 교탁형과 스튜디오형으로 같은 장비를 배치만 달리하면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이렇게 설치하는 기구, 의자, 책상, 모니터, 거리, 크로마키, 스튜디오, 조명을 다 포함한 방송국 장치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곧바로 1시간 안에 스마트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장비를 들고 현장에 정말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고 2시간 안에 모든 게 설치되고 여러분이 강의가 준비되는 거 아닌가를 챌린징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이후 바로 강의를 하는 장면은 그대로 스마트폰에 나오게 되고, 양방향 행아웃이나 스카이프로 10곳과 공동 수업이 가능하게 되며,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훨씬 더 기존의 어떤 멀티미디어 장치 전자교탁으로 하는 수업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한 번 한 강의는 영원히 생명 달린 강의로 남아서 지구촌 역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간단히 설치된 강의 장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출력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가면서 학생들이 또 그 스마트폰으로 나가면서 볼 수 있는 소위 마이크로 방송국 시스템으로 단순한 방송 장비가 아닌 방송 강의 스튜디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저희가 IST 지난 5월에 했던 미국의 큰 강의에 이 그 존 버그만, 여러분 한국에도 오셔서 잘 알고 있는 플립트 강의의 전도사 같은 분이 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시자마자 첫날 보고 그 다음날 저에게 메신저 연락이 와서 자기가 오늘 급하게 강의를 하나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셔서 이쪽 강의를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하면서 강의를 만들어서 이 강의가 그대로 밀라노에 있는 원격지로 보내지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 오시자마자 이 강의를 강의하는 거에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즉시 리얼타임으로 강의를 해서 비디오를 만든 것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비디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미국에 있는 저희가 실험적으로 어느 학교에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So, 이 선생님은 이렇게 오픈 공간에 혼자 책상에 앉으셔서 모든 작동을 하시면서 수업을 만들고 그 수업 장면은 그대로 녹화가 돼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로 작업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멀티미디어 장비들을 쓰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치를 여러 명의 그 미국 선생님들, 지금 챕터 스쿨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인데요. 이 선생님들이 제가 설명을 하고 와서 사용을 하던 그러한 현장에서 입증한 방식으로 저는 이 플립드 러닝 방식을 지금 전 세계의 플립드 교실과 함께 뒤집힌 강의, 교실이 아닌 강의 자체를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방식의 교육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그 중동의 두바이에서 이 강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학생들의 책상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는 플립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이 강의는 여러 곳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난해 제가 충남대학교 교사 연수 시절에 처음으로 뒤에서 하는 강의를 하면서 이 앞으로 나온 이 비디오를 보는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제가 뒤에서 강의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당장 앞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해서 아마 그날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보신 비디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는 한국, 스웨덴 동시 양교실 수업을 진행해서 그 수업 장면을 아프리카로 전송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거기에 각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오디언스 피드백, 파워포인트에 선생님이 질문을 내면 실시간으로 그 질문을 보고 자기 핸드폰으로 답을 내서 그 평점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플립드 티칭, 뒤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앞에 화면을 보는 장면에 수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It's 4:30 p.m.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선생님과 학생 영어를 조금 도와주면서 강의를 해서 이런 그림을 스웨덴 쪽에 보내면서 같은 장면을 스웨덴 학생도 보고 스웨덴 학생들이 또 이쪽에도 보이게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로 선생님이 이 노트북에서 낸 질문을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스웨덴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학생들, 한국 학생의 이 컬러가 다른 분포도를 가지고 어느 학생이 더 잘했는가를 보이는 이러한 피드백 장치를 사용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10개 학교에 같은 방식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실제 대형 강의실에 사용이 되어져서 프로젝터 화면에 합성된 장치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발표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폴리텍 강의 장면에 키노트 스피커로 계신 분들께서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로 방송을 하고 그 강의가 녹화 중계가 되는 그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화면을 보므로써 한 화면에 선생님과 강사와
좌표자매에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 강의는 한번 하고 나서 영원히 살아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날 현장에서 본 이 강의와 더불어서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는 여기서 보는 화면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에 차이가 없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이러닝 코리아나 또 우리 학회 중계 방송의 실제 현장의 출력 화면을 보이는 것이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장면으로 이런 그 강의 현장을 저희가 찍어가지고 강의에서 사용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인 적이 있으며 또 지난번 스마트 학회에는 제가 해외 출장으로 발표를 원격지 이 런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발표 현장에 네. 사람들과 양방향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이쪽에 있는 노트북으로 보면서 수업을 해왔던 그러한 원격 발표를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현장을 또 퀄리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내용의 그 현장은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제가 화면에 나오면서 보였던 그러한 장면들을 나타냄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강의가 원격지에서 해도 현장에 발표하는 것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술을 개발해 본 것이 있고 또 원격지에 기왕 학교 교실에 가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프로젝터가 하나가 아닌 두 개로 크게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화관처럼 일반 스크린에 만들어지게 하는 스마트 수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개발한 모든 기술을 함축해서 한 대의 장비에 하드웨어에 또 여러분 환경에 교실에서 이와 같은 스마트 교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이벤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스마트 교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옆에 여러분 손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시대가 됨으로써 교실이 스마트화되고 학교가 스마트 교실로 수업으로 그리고 모든 교실들에서 소중한 강의가 전송, 녹화, 방송이 되고 또 이것이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 에듀케이션을 만드는 그러한 스마트 시대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술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증하고 입증하는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이 낳은 스마트 강의 장치, 그동안 강의를 스마트 장치하는 기술이 한계를 극복하는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 장치의 스마트 교실이 완성되는 그래서 스마트 학교가 되고 스마트 에듀케이션이 되는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범학습을 통해 이 역사를 증명하실 선생님을 모시는 이번 학회 행사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강의 기술을 여는 새로운 기술 이번 시범학습을 통해서 전세계 10개국 초중고 대학을 연결하는 다른 나라는 저희가 찾아서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와 작업을 일부 해서 각 학교와 협조를 통해서 전 세계 3개의 수업을 함께하는 내용들을 만드는 이러한 스마트 강의 시대에 여러분들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